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이상원 프로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다운스윙 하실 때 어깨를 먼저 돌리면서 다운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도 좁아질 뿐더러 어깨가 열리기 때문에 아웃윙의 궤도가 만들어지게 되죠. 자,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볼을 오른발 바깥쪽에 하나 놔주시고요. 다운스윙 시작하실 때 내 머리와 몸이 이 볼을 본다는 느낌으로, 이 볼로 덤빈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해 보세요. 그리고 나서 스윙. 자,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투인이나 인투아웃의 궤도가 만들어지면서 볼의 방향성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